다음 가수는 4호 가수님입니다. 예. 보자. 자, 4호 가수님은 과연 어떤 가수일지 보여주세요. 나는 심사위원 스승이었던 가수다. 심사위원 스승? 누구야? 우리 중에 하나겠지. 나는 아니지. 누구야? 더 놀라운데? 어, 진짜. 지금 시즌 3 심사위원 맞나요? 네. 어? 투 때도 하셨고요. 네? 원 때도 네 하셨던. 어? 투 때도 했고 원 때도 했으면 잠시만요. 지금 표정을 보면 지금 이혜리 심사위원님? 쌤 맞아요? 와. 혜리야 무사했지? 어? 와 선생님. 아니 지금 이혜리 심사위원도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나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. 네, 얘기하지 않았고요. 예. 네,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혜리 심사위원님이 예전에 이제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요. 예, 예. 그때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예. 이제 보컬 레슨을 했었고요. 예. 놀랬다. 어떻게? 예전에 이제 여자 보컬이 필요하다. 어떻게? 준비를 했었는데요. 예, 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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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 너무 놀랬어 지금. 그러니까. 아, 저 놀라지. 그럴만한 거 못 알아본 것 같아. 와. 예. 선생님이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고. 예. 일단 지금 한 번에 제가 캐치하지 못한 것도 지금 너무 죄송하고. 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좀 번개머리 막 하고 막 그랬어요. 아~ 노랗고 막 번개머리. 네, 노랗고 저 머리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쳤어요. 아~ 그래서 네. 아마 좀 내 지금 좀 그때보다는 많이 단정해서 당연히 못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생각도 못했어 진짜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여성 인조 팀을 구하는데 노래 잘하는 여자 보컬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바로 우리 이혜리 심사위원님이 생각이 나서 예, 추천해 주셨어요. 네, 바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팀이 이제 다비치라는 와~ 팀. 와, 대박이다. 와, 너무 슬퍼. 와, 그러면은 진짜 다비치가 될 수 있게 또 기회를 연결해 주신 우리 스승님이시네요. 그렇죠, 맞아요. 네. 그거 외적으로도 그냥 노래하는 마음가짐이나 제가 처음 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저의 인생에서 진짜 큰 부분을 가르쳐 주신 네 스승님이십니다. 야 정말 싱어게인만의 또 뭐 이런 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진짜 너무 놀랐겠다. 아 근데 아 감동이다 근데. 맞아 너무 감동이다.